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올해 3월에 와이프하고 이제 3살 된 딸하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. 네, 우리는 젊은 협업 농장의 젊은 농부들입니다. 아, 형 왔어요? 왔어? 안녕하세요. 간지 왔어?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야. 우리 친구 아직 없어? 두 번 해도 꽃이 다 피고 있는데 저기 밖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전형적인 도시에서 산 그런 비정규직을 또 전전했던 너 10년 후에 뭐 할래? 너 직장 생활 거기 잘리면 뭐 할래? 그러면 이제 당장 그 뭐 월급 들어오는 게 있고 당장 대출금이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한다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. 뭐 길어봐야 마흔 중후반? 결국에는 이제 내려와서 살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였죠. 잘 왔다. 잘 왔구나 여기에. 저는 되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. 오히려 와서 있으면서. 초보농부 플랫폼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어요. 1년간에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. 4년 전만 해도 이 불악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. 이제 그 이후로 젊은 협업농장 팀들이 오다 보니까 마을이 활기가 돌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. 변화가 많습니다.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,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농부요. 제 아내와 그리고 저와 비닐하우스 한 두세 동을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하면서 그리고 내 아이들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뛰어놀고 있고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산다고 하면. 네. 깨끗하게 맑게 순스럽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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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